어? 슈퍼 점프 해봐야지. 점프!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프린이한테 전화해볼래. 프린아! 왜요? 야. 야. 와 제작사부터 악랄하게 생겼네. 내가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미 유튜브로 한번 다 떠들썩하게 폭풍이 지나간 얼트F4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신기할 텐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항아리 게임 같은 그냥 고통 게임입니다. 나 솔직히 안 할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내가 봐도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쳐가지고 그냥 한번 질러봤어요. 가격도 싸더라고요. 2200원? 한번 해볼게. 뭐야 이게. 어떤 용이 알을 토했어. 기사가 알을 훔쳤어. 병아리가 나왔어. 이 병아리를 데리고 무기로 쓸 수 있나봐요. 그새 다 자랐네. 닭이 됐네. 감도가 이상해요 이거. 아이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이어서. 좀 기다려봐. 똑같은데 감도가? 줄인 거 맞아? 그러니까 감도를 없애자. 감도 따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똑같아 감도가! 아니 무슨 어떻게 설정에서부터 암이 걸릴 수가 있지? 어이 참신한데? 으야. 자 일단 주변을 둘러볼게요. 좌클릭이 닭 던지는 거고 스페이스가 당연히 점프일 테고. 어쨌든 나도 이 영상을 많이 봤어. 특히 푸린이가 공략 찍는 거 진짜 피토하면서 공략을 찍더라고요. 프린이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나도 한번 해볼게. 일단 나도 본 게 있으니까 본 거대로 한번 해볼게. 이거 기절하는 키가 있다던데? 어 컨트롤이 기절키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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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여기 지름길이구나. 아 이렇게 갈 수가 있네. 하지만 너무 위험함으로 패스. 지금이야? 룰룰루. 여기에서 이쪽으로 점프하래요. 그럼 한 번에 넘어가진대요. 아주 쉽죠? 왜 이런 주옥 같은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사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희는 원래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거는 이렇게 쏘면 맞는데. 좋아, 완벽해. 아이씨, 깜짝이야! 아유, 왜 안 내려와, 이거. 세이브 발판을 밟으면 세이브가 되고. 점프다요? 점프. 살려줘! 살았어. 일어나, 죽은 척 하지 말고. 못 지나간다. 아! 이런 스브레.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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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어떻게 가더라? 이거 프리니가 하는 거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슈퍼 점프. 아! 안 됐고 그냥 가자. 프리니만 할 수 있는 공략법이었나 봐. 나중에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뭘 가르쳐 줘? 나 안 할 거야 이거 이제. 30분만 즐겨 보자. 어? 아 맞다 세이브가 있었지. 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앞으로 점프하면서 기절하고 R 키를 누르면 강 기절하네요. 키를 봐야겠다. 키가 은근 다양한데? 슬라이드였어 이게? 이게 어딜 봐서 슬라이드지? 이게 다였네요. 1인칭과 3인칭 뷰도 있네요. 오 홀리 맘마메야. 아니 어떤 분은 이걸로 한 50시간 이렇게 하시던데. 얘가 하도 많이 뒤지면 금색으로 변한다며요? 진짜 무섭더라. 아 형! 형! 아유 깜짝이야. 아유 토할 뻔했네. 자 여기에서 이걸 타고 쭉 가서 점프! 뒤질 뻔했네. 살았어요 어떻게든. 왜 죽어? 넌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저리 가. 얘 가시가 들어갔을 때 점프해서
점프. 아이고. 어? 슈퍼 점프 해봐야지. 점프. 아니야 이거. 닭의 이름은 로시난데래요. 닭한테 이름도 지어줬어? 아씨, 후린이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네. 응? 그래서 혈압 터질 것 같아. 여기서 뭐 어떻게 슈퍼점? 뒤질 뻔했네. 와. 여긴 점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 밑으로 내려가고. 자, 여기에서 한번 내려갔다가 점프. 찻. 점프. 찻. 점프. 찻. 점프 찻. 여기서는 살짝 점프하라 그랬어요. 내가 영상을 많이 봤어. 이걸 하려고 본 건 아니고 안 할 생각에 오히려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어? 이거 해야겠다 하면 제가 더 이상 그 영상을 안 보거든요. 어? 왜냐면 해야 되니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어? 나 근데 개 잘하는 듯? 오, 나 좀 하잖아. 역시 사람은 좀 보고 배워야 되나봐. 어어. 미션이 들어오고 그래. 뭔데? 지름길 통과 성공 시? 지름길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 이상한 미션을 걸고 있어. 올라가. 올라가. 자, 여기는요, 거의 수직이다 싶을 때, 여기에서 점프! 아니, 뭐해! 쫄린다고? 걱정하지 마. 목숨 200개 정도 있어. 왜 200개 정도밖에 없냐면 200번 죽으면 그 전에 게임을 100% 끌 것이기 때문이야. 점프나요? 넘어가요? 기둥 밟고?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점프가 저기까지 닿을 리가 없지. 얜 왜 이렇게 느려요? 어, 발판 위험. 여기서 기다렸다가 점프! 나 좀 꽤 하는 것 같지 않아? 오늘 진짜 아유 깜짝이야! 아이 데미지 입네. 아 이때 R키를 눌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무적판정이구나. 아 막 참치가 뛰어댕기네. 아유 요즘 물고기들이 튼실하네. 설마 물고기에 치여 죽겠어? 그냥 쭉 가자. 자, 여기서 상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기둥을 밟고 여기에서 오씨 깜짝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저기서도 슈퍼 점프 할 수 있댔는데. 아 아유. 아까 지나치신 움직이는 기둥이 지름길입니다. 아, 옆에 움직이는 기둥이 지름길이라고? 오키, 오키. 이따 다음에 또 해볼게요. 어차피 뒤질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 기회는 많아. 기다려봐. 아우, 개 쫄려, 이거. 염통 쫄려요. 브금 빡쳐. 약간 고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은 브금이야. 저건 뭐야? 야, 저거 뭐야? 무슨 달팽이 같은 게 있어? 달. 너 뭐야? 뭐지? 왜 달팽이가 있어 저기? 닭으로 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I am mam. 그러니까 님들 말은 여기를 가라고. 야 이거 50만 원 걸어도 안 갈 것 같은데. 오, 개 무섭잖아. 지금이야. 팁이 꼬기요 꼬꼬꼬꼬꼬꼬야? 정말 유용한 팁이로군. 마음에 잘 새겨놓도록 하겠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거의 숨쉬듯이 오네. 아 왜? 어떻게 맨 처음에 제일 잘할 수가 있냐고. 점프. 오 브금 딱 맞았다. 야 나 지름길 포기할래. 지름길 뭐하러 뭐하러 해. 자, 미션 좀 받고 슈퍼점프 성공하기? 아니 방법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하다보면 알겠지.
Nope. 슈퍼 점프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프리한테 전화해 볼까? 그냥 밟으라고? 아니야, 그냥 밟으면 멀리 안 날라가. 멀리 나가네. 아,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였구나. 맨날 프리니가 저거 밟으면서 슈퍼 점프 이러길래 뭐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밟는 거였네. 안 맞았어 임마. 아니 무슨 공기에 닿아서 죽었어 얘가. 심지어 이거 정식 출시 아니래요. 스토리가 추가될 거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어? 자 가자. 슈퍼 점프. 뜻도 없는데 슈퍼 점프가 아닌데요? 슈퍼 점프로 저기까지 닿아야 되는데? 야, 슈퍼 점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봐. 발판만 밟으면 되는 게 아닌데. 그럼 날아가면서 점프해야 되나? 어? 나 방금 점프가 되긴 됐거든? 근데 거리는 똑같거든? 그냥 착지할 때 기절하는 건 알고 있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야 돼요. 저 정도 거리로는 택도 없어 기절하는 거. 아 나 진짜 프린이한테 전화해볼래. 프린아! 왜요? 뭐해? 네, 저 누워있어요. 방송 다 끝났어? 네. 고생했다. 형도 지금 고생하는 중 같던데? 지금 방송 화면 볼 수 있어? 이거 슈퍼 점프. 네. 어케아노. 아 슈점이요? 네 어? 해보세요. 어? 아니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 지금 하면 또 떨어져 죽는단 말이야. 아 그게 타이밍이 되게 아슬아슬한데. 저기를 밟으면 앞으로 띡 하고 나무 판자가 엎어지잖아요. 그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나무 판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딱이라고 하면 따닥 느낌으로 형이 점프를 눌러줘야 돼요. 타이밍 맞게. 오케이. 페이스를. 따닥. 이게 너무 어떤 타이밍에 스페이스를 누르냐에 따라서 높이와 그 거리가 달라져요. 날라가. 아, 넌 그거를 그냥 체감으로 하는 거야? 네, 그 손가락 감각으로 한 계속 하다 보면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 찍었니? 5분 내로 가는 거? 다 찍었죠. 여러분, 프리니가 진짜 대단한 아이입니다. 아, 다시 한번 실감하네. 알았어. 고마워. 나도 꼭 한번 성공해 볼게. 고마워. 톡샤. 네. 아. 프린이가 알려준 대로 따닥! 어! 야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됐는데 저기에서 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안 되지? R키를 눌러야 되는 건가? 모르겠다. 자 더 연구를 해봅시다. 확실히 과외를 받으니까 1대1 강습을 받으니까 잘 되네. 한 번에 되네 이게 또. 따닥! 와 야 엄청 높이 점프했는데? 아 이거는 너무 높이 점프해서 안 되는 건가? 딱! 기절! 와! 됐어! 낙뎀 없다며. 아 코앞에서 기절을 해야 되나? 내가 기절을 너무 빨리 했나 보다. 오케이 알겠어. 따닥! 안 된 거 같은데요? 안 된 거 같은데? 여기는 됐어. 죽었네? 야 미션비 받기 왜 이렇게 힘드냐. 원래 남의 돈 받는 게 제일 힘든 법이지. 인생이란 쓰단다 플레이마. 따닥! 됐어! 완벽해. 완벽한 각도야. 따닥! 안 되네? 너무 높이 올라갔나봐. 아 제발 슈퍼점프 한 번만 해보자. 야 차라리 정식 루트로 갔으면 저기 한 번쯤은 갔겠다. 가자. 탱! 짠! 이거 진짜 느낌 괜찮아. 진짜 느낌 괜찮아. 진짜로! 됐어. 완벽해. 와. 개쩔었다. 아! 아니, 잠깐만. 왜 이래요? 성공해버렸어. 아! 설마 물고기에 치워 죽겠어? 아! 오야호. 미션 성공. 아이씨. 성공하면 뭐해 뒤지는데. 2만원 미션비 너무 감사드립니다. 으야 따닥! 미션 성공. 됐어! 레이첼 씨도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눌렀네? 인생이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는 법이란다. 어떻게 다리를 넘어가서 죽냐? 슈퍼점프를 잘해도 너무 잘해버렸구먼. 멀리 날아가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네가 해봐 이씨. 따닥!
제발 일어나. 그렇지, 됐어, 완벽해. 기다려봐, 참치 피하고 점프다요. 잠깐만, 잠깐만. 으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점프하고 오는 타이밍에 곧. 안 됐잖아. 우야호.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냐면, 저 날아오는 포탄의 폭발에 휘말리면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 반동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면서 날아가면 굉장히 또 멀리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스테이지를 스킵할 수 있어요. 저것도 스피드런에 필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진짜 타이밍 맞추기가 저렇게 힘든데 후린이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확실히 하다보면 는다. 안 낼 수가 없네. 확실히 늘어. 이제 막 온몸에 힘 주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 여기서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아이고 이 시부렁 탱탱부렁 언제 왔어 포탄아. 자,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돼. 자, 온다. 됐어! 아니야, 안 됐어! 맘마메야. 이거 뭔가 영상의 엔딩각을 잡아야 되는데 안 나오네. 적어도 뭔가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꺼야지 이게 만족감이 있는데. 저기 수많은 시체들 보여? 야, 나중엔 시체로 시체 밟고 저기 건너갈 수도 있겠다. 진짜. 멈춰! 아우, 야, 안다! 뭐야? 너 왜 그래? 친구야! 너 왜 그래? 아! 아씨! 버그 똥게임. 착지? 서서히 이 브금들 계속 들으니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이 뒤에가 성이었네요. 왜 성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그리고 얘 발 까딱까딱 거리는 거 실화야? 리듬 타? 1인칭 도전? 가자. 몰입감이 장난이 아닌데, 1인칭으로 하니까? 1인칭으로 하니까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이야! 왜, 왜, 슬라비! 뭐야, 1인칭 하니까 더 잘 되잖아! 이건 1인칭용이었네! 아! 놀래라. 1인칭으로. 아야! 아야! 안 된다는! 오, 야, 잠깐만요. 아, 야! 어, 정식 루트로 가자. 안 되겠다. 다가! 힘을 내! 넌 세이브 할 수 있어! 안 되네. 왜 쏘다 말다 해, 빡치게. 뭐요? 아! 아, 엉덩방아 찧었잖아. 왜 안 나와, 빨리. 오케이, 세이브도 했어. 세이브 이득! 자, 이번에 엉덩방 안 찍게 조심하고. 엄마 깜짝이야, 피해주고.
어, 안 쏴? 저 어디다 쏘는 거야? 저 엉뚱한 데다 쏘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안 쏘네요. Feels like insomni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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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s like insomnia. Oh, this baby.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아닌가? 여기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 기다려봐. 지금.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안녕하세요. 오, 세이브. 맞다. 세이브가 있지. 지금. 지금.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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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여기에서 성공하면 계속하고 안 하면 바로 종료. 알았지? 그냥 내가 하면은 그냥 끝인 거야. 어차피 이거 깰 생각도 없었어. 솔직히 즐길 만큼 즐겼잖아, 그지? 가자. 알려. 곧. 곧. 중간. 문 열고. 왼쪽. 그냥 내가 아 하면은 그냥 끝인 거야.